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1일 오후 3시 기준 당원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율이 40.15%를 기록해 총 22만 7,073명의 책임당원이 투표를 했습니다. 지난 10월 6일 국민의힘 2차 예비경선 컷오프를 위한 모바일 투표 첫째 날 투표율 38.77%를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오전 9시 시작한 투표는 10분 만에 모바일 투표 시스템 K-보팅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은 지난 6월 11일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가 선출된 후 28만 명에서 57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20대, 30대, 40대 당원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높은 투표율을 이끌기 위해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표율 70%를 넘기면 제가 한 달간 탄수화물을 끊겠다라는 독려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도 높은 투표율이 나오자 저마다 자신들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홍준표 후보는 이날 대구 경북 시도민과 당원들께 드린 호소문을 통해 오늘부터 우리 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결선 투표가 시작됐다.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 대세는 저 홍준표로 굳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의 마지막 정치 여정에서 다른 욕심이나 바람도 없다. 대한민국 선진국 시대의 토대를 닦는 대통령. 대구 경북 출신 여섯 번째 대통령이 되어 나라의 지도자로 청사에 기록되고 싶을 뿐이다 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권교체를 위한 제1여당 후보 선출을 시작한 오늘 저는 이제 절망을 딛고 다시 희망을 말하고 싶다며 뭘 주겠다는 약속 대신 함께 희망을 꿈꾸고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가 대통령이 된다고 나라가 금방 달라진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훼손된 헌법정신을 되살리고 법치만은 확실히 바로 세우겠다. 권력을 이용한 부패사역을 강력히 단죄하겠다. 상식이 통하고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쉬며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요설TV 오두환입니다.